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위키피디어의 스카이런입니다. 오탱TV의 버탱입니다. 하자마자 파리를 때리더라고. 이런 사람이 보고입니다. 지금 내 한 허벅지부터 어깨까지 다잖아. 숙였지만 거의 1m 같아. 숙였는데 1m. 네. 여러분의 정가가 330만원 정도. 현재가는 360. 이고요.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450까지. 나 450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새 90만원 떨어졌어요. 나는 이게 약간 제일 자신 있는 거였는데. 아 이게 아니 그래도 올랐죠. 올랐으니까 3번.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도 네. 여기 라인들은 더 자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자신 있는 거 가봅시다. 자신 있는 거. 아 이거 드렉스 10한 7, 8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만원까지 예. 거의 5배라고 5배 정도 올랐대요. 제일 성공했네 오늘 중에. 시작부터 좋은데? 이 가오갤 라인 중에서는 좀 올라간 게 뭐가 있나요? 연두! 연두? 연두. 야 난 연두 이제 예약 제품이어서 난 이제 정가주고 샀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는 40. 저는 45. 아 이거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얘는 그루트는 안 왔어요, 그루트? 제가 원래 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이 친구는 좀 떨어져. 예, 지금도. 그루트 아쿠아맨은 나오는데. 예? 저는 막 얘 11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12만 원인가. 얘도 뭐 한 12, 3만 원 주고 샀는데 가오갤들은 그런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편이네요. 약간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은 이 불 때문이라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 선호도도 좀 괜찮아도 네, 다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요거 이제 제 아픈 손가락인데. 왜요? 이 친구가 이제 트차카라고 이제 아버지예요. 한정판입니다. 스콜러십. 그래서 제가 요거를 30만 원 한 후반대 샀습니다. 38만 원 정도. 지금 얼마인가요? 현재는 18 마블의 조스맨. 아우 지금 저기가 DC 떡락이에요. 마블 떡락. 네 마블 떡락은 내가 사니까 바로 반토막이 툭 나더라고요. 저는 시기 이런 거는 항상 안 받는 것 같아요. 아이언맨들은 뭐 제트적으로 제가 그래도 캡틴 아메리카 정가에 좀 샀어요. 아 캡틴 아메리카 50도 몰았다나 하네. 캡틴 아메리카는 지금 정상가에 샀다. 네 대부분 다 정상가고 최고 떡락은 뭐예요? 사실 캡틴 아메리카는 많이 나온 거에 비하면 꽤 괜찮은 편이고 오히려 이렇게 공급이 한때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또 찾는 분들이 또 은근히 생기면서 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퍼스트 어벤져나 어벤져스 1 버전들도 있는데요. 오! 토르! 예! 네, 토르가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유일하게 오는 게 로드 1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아하 한정판. 한정판. 근데 유일하게 그 토르만 있어요. 그걸 살라고 했는데 4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못 샀어요. 내가 그거 떨어지면 살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진짜 얘는 뭐 2년 넘게 안 떨어져. 조금 떨어졌을 때 샀을 때 바로 재발매 한 거예요. 그럼 악담을 하세요. 아니! 아니 재발매 한 번 사.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동생 이거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진짜 아마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건 처음 살 때 얼마예요? 이게 20만 원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50만 원 넘습니다. 왜? 이때 당시 코스튬도 멋있었고 금장 다 녹색 금장 네. 로키의 복장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저는 멋있었죠.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네. 이놈은 이제 수갑을 차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수갑을 차자마자 떨어졌어. 왕인 시절 왕이 내려온 시절 그렇죠. 왕자에서 내려오고 죄수인 시절 치타오리의 오두머리인 시절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신선 멋있긴 하다. 감사합니다. 아, 위에는 또 아이언맨들 쭉 있네. 네. 아이언맨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제일 좋죠. 그렇지. 아니 이 아이언맨 아까 저 아이언맨처럼 다른 거예요? 저게 9인치고 이게 12인치. 나는 볼 때 이렇게 안 평범한 애들이 되게 비싸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세 채 막 구입을 했는데 안 그래? 너무 많이 샀어요. 수요가 풀려가지고. 네 여기 이제 홈커밍 버전의 스파이더맨인데 요 녀석이 굉장히 잘 나왔어. 명품 중에 명품이지. 지금 한때 90만 원 정도가 가지고 45로 내렸어. 난 몰랐어 그렇게 오른 줄. 심지어 이렇게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바지에 노란 자켓 하나 해봐야겠네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네 이거. 그래서 이건 가격이 올랐다? 예. 캐릭터별로 어떤 캐릭터면 대체로 다 오르고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좀 특정한 모델들이 있는 거네요. 굉장히 예. 복잡합니다. 가격대에 여기서 아무도 몰라요. 스파이더맨으로서 대표성?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있는 맞아요. 바로 대표성. 옆에 수출한 비교를 하면은 대표성에서는 훨씬 얘가 앞서죠. 한 4-5년 지나도 예. 얘는 더 오를 가격 재발성 있는 거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저희 컨셉 아트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클루시브인데? 그렇죠. 익스클루시브가 근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도 아 진짜? 많이 떨어졌죠. 처음 구매 가격은 보통 많은 분들이 거의 한 40 정도로 구매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20만원 후반에 갔습니다. 저도 한 몇만원밖에 안 떨어졌어요. 많이 안 떨어졌네. 요거 진짜
둘 다 일단 가격은 오른 편인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더 많이 올랐고요. 역시 칼라가 또 그러기도 하고 더 최신. 하지만 더 최신 이후에 새로운 버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 오른 가격 유지하고 있죠. 지금이 고점입니다. 빨리 팔자. 에? 팔고. 아니, 재발매 하루 사. 아, 형님! 아니, 재발매 하루 사. 아니, 무슨 말을. 한대, 다음 달에. 아니, 형님.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재발매도 이거, 재발매도 이거 또 사면 되지. 20만원 땅 파면 나오니 이거 팔고 사자. 아, 왜 흔들리지? 이거 왜? 가지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싶은 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중고 36만원을 샀습니다. 오. 진짜. 아, 그 여기 와서는 좀 괜찮네. 아, 괜찮다니까, 형이. 박스는 뭐예요? 요 아이언맨이 들어갈 만한 걸 내가 또 인공대를 사놨지. 왜 안 했어요? 좀 이상한 친구에서 리뷰로 만나고. 아, 박스 오픈부터? 네. 그래. 진짜 가슴 아픈 친구들. 네. 데드풀. 데드풀은 이게 한때 60만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게 13만원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예. 얘를 내가 진짜 너무 비싸게 주었어. 나 얘 40만원 가까이 주고 샀거든요, 얘. 지금 18만원. 예? 이거는 바치에 멋있네. 아이언 스튜디오라고 또 브라질 회사 쪽 건데 얘네 시세 공부하는데 얘네는 어떤 얘네 거야? 시세가 있어요? 상당수의 제품들이 한 8, 9 정도 많이 떨어졌어. 이게 한 13만원 정도 원래 13만원짜리인데 거의 요즘 올랐습니다. 이거 크네 이거. 형님 이거. 제가 이거 116만원짜리인데 저 요거 싸게 98만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얘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 80 80에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80 정도. 미개봉은 얼마? 미개봉이 80 정도 될 것 같아. 미개봉도 80이고 중고도 80이고 뭐 중고는 뭐 한 사실 80이 안 되는데 멋있다고 가격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다. 같이 어우러질 피규어들이 좀 마땅치가 않다라는 게 이제. 아 맞네. 5개 떨어지고 하나 오르고 그렇죠. 8개 떨어지고 하나 오르고 네, 무게 문제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가격 좀 떨어졌죠. 아까 한 것들에 비해서 손목이랑 그 발목 관절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정식품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렇게 둘이 좀 조합을 잘 해놨네. 얘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크면 아 수요가 떨어지죠. 최하 60까지 어? 100만원 넘는 건데요?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최고의 떡나가네. 얘 하나에서 40만원 왔어. 그러면 진짜 억울하니까 하나 더 사자. 아 병탕이 하나가 양 손 두 개잖아. 솔깃해지죠. 약간 솔깃해. 계속 솔깃하네. 이건 올라갔죠? 이 친구도 한때 좀 올랐는데 28만원 정도로 다시 내려온 편이고요. 여기서 뭐가 제일 명품 같고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 자 일단 요 섹션에서 쫙 봤을 때는 피린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 제 눈에 좋은 건 있네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고전 영화. Back to the Future. 차도 나는 되게 좋았는데 이거 두 개는 안 올랐고 걔만 올랐는데 난 걔가 없어요. 귀신 같다. 아, 나 진짜 너무 귀신 같죠. 쏙쏙 빼놓고 산다 정말.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따지면 오른 걸로 따져. 여기서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 둘이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고문당하는 둘이 있거든요. 이렇게 둘. 이 워머신 마크 1이고 이게 마크 5인데 이 세 개가 지금 250 정도. 250? 예. 처음에 샀을 때 가격. 대체 합쳐서 160? 여기서만 100만 원이 올랐네. 그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아 오히려? 예. 어, 또 원래 더 올랐어. 더 올랐어. 280 정도. 와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야 이게 이렇게 오르기도 하는구나. 어, 그래요? 진짜 터가 좋아. 이건 얼마예요? 지금은 45는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한 30 정도 샀었어요. 조금 올랐을 때? 예 조금 올랐을 때 샀어요. 요 그렇지? 장에서만 와이 지금 한 120만 원 올랐네요. 예. 형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방송 취미네 이걸 다 올라가는 쭉. 와 난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다 이거. 오! 와. 소리! 얘네들 막 서로 부딪히는 소리 나요? 네, 이거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소리 나요. 와. 혹시나 이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스타워즈. 원래 정가가 20이 훨씬 넘는데 할인은 사실 굉장히 좀 자주 했었죠. 그 정가로 사신 적. 저는 정가. 정가로 샀어요? 저는 정가로. 할인할 때 10만 원이 안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35 줄게. 형, 두 개에 35 넘어요. 아니, 다섯 개 돼서 만 원 빠져야지. 보는 사람 보기에는 다 똑같은 종류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색깔만 틀린 경우도 있고요. 아, 스톰트루퍼가 다 다르구나. 그렇죠. 근데 가격 방어가 안 되는 편이라서 귀신같이 가격이 떨어진 제품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떨어진 걸로 사신 거죠? 그렇죠. 아 이건 중고로 샀어요 이거는? 스톰트루퍼를 두 마리에 제가 28만원 사서 저는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 떨어지는구나. 이 중에서는 그나마 이 레아공주가 레아공주는 지금 살려고 얼마예요? 지금 25. 정가가 25잖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1만원 싸게 주니까. 뿌리나이가 기억하는 베트칸은 이거거든요. 아 그렇죠. 요거 시세 제가 유치가 사면 잘 샀나요? 잘 샀어요. 몰랐죠. 이 친구 이렇게 크고 멋지지만 저 완전 조커 하나보다 못하니까. 아하. 아.
자꾸 크기랑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조커는 물, 저 히스레저죠. 히스레저 조커는 비싸구나. 별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쿼터 사이즈였는데 떨어졌잖아요. 얘가 있었어. 이걸 못 이겨서. DX 시리즈라고 있는데 DX DX 시리즈는 더 퀄리티가 조금 더 높고 더 신경을 쓴 제품들을 보통 DX 시리즈라고 해요. 디저도 사야 된다. 디저도 사야 된다. 디저도 사야 된다. 그래서 DX. 그래서 DX야? 네. 디저도 사야 된다. 저 얼굴을 보니까 거꾸로 매달려갖고 배터리 약올릴 때 있잖아. 아, 진짜 명장면인데 이거 보니까 난 그 장면 생각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거 한 70 정도에 제가 구입해서 떠봤어요. 이게 보면은 그래도 남으신 거라고 보죠. 지금 얼죠? 지금 90까지 벌. 90여도 살 사람 있을 것이다. 예. 아니 근데 배트맨 시리즈 쫙 다 모았는데 네. 투페이스는 아 투페이스는 오. 지금 저쪽에 스타워즈 옆에 저기 아 투! 노란색 역시도 투? 예 아, 그 녀석입니다. 이거? 예. 아 투페이스 보고 싶은데 아 그거는 형님 아. 이상원 TV에서 리뷰를 보세요. 여기가 명품 라인이라고 좀 봐도 예. 될까요?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다. 그럴만해요. 하나, 둘, 저 뒤에 아머리까지 그리고 요 배트맨까지 해서 네 개가 한 세트예요. 네 개 세트가 90 정도? 예, 맞습니다. 맞아요. 자, 뭐 요 정도로 지금 일단은 피규어들만 한번 좀 대충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정도 콜렉터면은 국내 피규어 콜렉터들 사이에 한 랭킹 몇 등쯤 들어가요? 1%. 1%요? 아, 그래요? 헤비 콜렉터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가 컬렉터들이 훨씬 많고요. 아 그럼 지금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뭘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저거 하면서 콧방귀 뀌는 사람도 많은데.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우리 한번 총결산을 내봅시다. 떨려 가시죠.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진짜. 돈도 어마어마하게 썼네 진짜. 네. 30만 구독자니까 많이 벌겠구나. 네. 뭐 마시겠죠? 아니, 많이 써요. 다 썼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이 공간 월세도 많이 나갈 것 같고 야 이상훈은 뭐 다 공짜로 얻는 거 아니야? 요런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피규어들을 막론하고 이미 발매가 끝난 제품들은 다 제가 돈을 주고 삽니다. 신제품들에 한해서 핫토이 피규어 회사에서는 조금 빨리 보내주시는 게 있고 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성덕이죠. 그리고 레고도 제가 리뷰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요청을 하면 보내주시고요. 또 약간 또 셀럽들이 나 받는다는 그런 레고 선물 같은 것도 좀 보내주시고 진짜? 예. 그 외적인 회사들 거는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다 제가 사고 있고요. 그래요? 제일 협찬받고 싶은 회사 어디예요? 사이드쇼라는 이제 제품들이 있고요. 사이드쇼. 퀸 스튜디오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제 100단위로 지금, 넘어가는 에? 하나가? 하나가 이제 100단위 넘어가는 피규어들이 아, 있어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시작이? 네. 협찬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를 보여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갖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리뷰하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잘 봐주세요. 갖고 싶어요 솔직히. 리뷰는 굉장히 세요 제가. 리뷰한 다음에 네. 이제 그러면 제가 갖는 걸로. 내가 해서 리뷰하고 돌아가면서 리뷰합시다. 그렇지. 네. 싹 돌면 되지. 크리티컬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피규어는 도대체 얼마냐. 나름 전문가의 네. 이제 식견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에 있는 것들 핫토이 피규어 뭐 다 합쳐가지고 제가 봤을 때 구매하신 가격은 레고 말고? 피규어, 피규어 그 정도까지인지 몰라요 지금. 달러나 위안으로 아 위안으로 얘기해주세요. 잘 모르잖아. 네. 아 그러면은 뭐 한 1억 아 그러면은 뭐 한 1억 아 그러면은 뭐 한 1억 루피 정도 될 것 같아. 지금 만약 이걸 다 판다 오늘 이걸 싹 다 팔 거예요 그럼 얼마 받을까요? 상상하고 싶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오! 아니 왜냐면 저가 지금 PR 못들은 이 정도 모았으면요 이걸 싹 다 판다? 그럼 한 3-4억 받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피규어 하나 사면 3, 4배 오른다고. 그럼 내가 다 팔아버리지. 싹 비우지. 현재 시점으로 가격을 산출하자면은 1730만원. 8730만원이면 1300 정도는 까진 거네요. 잠시만 요거 잠시만 좀 끊어갈까요? 아 이게 생각보다 저는 그래도 오를 거라고는 기대도 조금 했었고요. 반 정도는 유지 정도다. 아 이제 와이프한테 레고에서 못한 거를 만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엉망진창이네요. 많이 오른 것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또 몰라요. 이거 또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 오태님은 시세 진짜 빠삭하십니다. 예. 지금 전시되어 있는 한 면당 프리미엄이 붙은 피규어가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세 개밖에 안 돼요? 한 면에? 아니 한 면에 얼마나 많은데 여기 다야 그럼 열 개밖에 안 된다고요? 두세 개밖에 없으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면당 두세 개.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레고보다는 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레고? 예. 레고보다는 이건 예. 떨어지긴 떨어졌다는 거죠? 예. 예,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피규어가 시기를 조금 많이 타기 때문에 겨울이면 사람도 추워지듯이 가격도 이제 좀 추워지는 편입니다. 산정을 해봤을 때
6,000. 30만. 아니, 30만. 3,000을 떨어뜨린다고 지금? 엄청 까고 시작하네? 6,904만 원. 그러면 한 네. 2,096만 원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답을 영화가 나오는 시기에는 회복을 해요. 아. 계좌이체스. 계좌이체스.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적기고 팔기에는 보리를 좀 하고. 그쵸. 일단은. 아, 웃어. 웃으면서 해야지. 아, 좋은 날인데, 오늘. 네. 어쨌든 오늘 총액을 점검해 봤더니 9천만 원에 샀을 거다라고 하신 분은 7천만 원을 적어주셨고요. 1억이 들었을 거다라고 하신 분은 8,700만 원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레고만큼 떨어졌는데요? 보미기만 했어도 저는 9천 오버 봅니다. 너무 매기는 거 아니에요? 피규어 시장에서도 제테크는 실패한 이상훈 씨. 재미로 알아본 거고 소장가치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그런데 현재 소장가치는 10% 정도만 남아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빨리 끝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한 20년쯤 들고 있다. 아이언맨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어떤 어린이가 재벌이 됐어. 구하고 싶어. 그걸 다 모으고 싶어. 1억 드릴 게 다 주세요. 뭐 이런 게 되는 거. 위로가 되네요. 20년 들고 계시고요. 20년 동안 여기 월세만. 차라리 빨리 파는 게. 아, 노동맨이 있네. 전국의 피규어를 수집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저처럼 좋아하는 피규어만 하나씩 하나씩 사시고 사고 나면은 시세는 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취미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신기한 피규어들 많이 공개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한석준 TV, 위키 피규어 TV, 오탱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50만 가자. 가자. 가자.